더 안 좋은 방식으로 한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나오기도 하고요.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몰래 녹음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무죄가 되는 건가요? 이 몰래 녹음한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도청, 감청으로 보아서 이런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래 녹음한 것이 처벌되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 대화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지 아닌지입니다. 내가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몰래 녹음하고 있는 것은 통비법에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걸 녹음하는 것은 처벌할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피디님이랑 저랑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걸 제가 여기서 몰래 녹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뭐 증거로 쓰거나 어디에 오픈을 해도 처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무죄 판결 받은 사례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제3자가 대화하는 걸 녹음을 했어요. 그럼 그거는 불법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저도 이와 유사한 사건을 진행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무실에서는요, 오픈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사무 직원분이 어떤 상사가 직장 내에서 막 폭언을 하고 그다음에 부하들을 괴롭히는 상사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아 저분의 잘못을 내가 증거 수집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저분을 좀 처벌하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명이 오픈되어 있는 사무 공간에서 직원들을 혼내는 상사의 녹음을 하기 위해서 이 책상 위에다 녹음기를 켜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이 대화에 내가 참여했는지 아닌지가 모호해요. 왜냐하면 이건 오픈된 공간이었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모두 들을 수가 있었고 본인도 어느 순간에 이 상황에 늘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아서 무죄를 선고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 없었을까요? 상사 방이 따로 있었다고 하면 거기로 불러서 혼내는 스타일이었는데 그거를 녹음하기 위해서 자기가 녹음기를 그 상사 방에다 놓고 나왔다든지 그러면 그 방이라는 공간은 사생활의 자유가 보호되는 공간인데 그 공간의 거를 몰래 녹음했다고 하면 아마 유죄를 받았을 겁니다. 말씀해 주시니까 확실히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혹시 사례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녹음을 많이 하는 경우가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서 증거를 수집하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고 다니는 차에 시트 밑에다가 녹음기를 넣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차 안에서의 대화는 사생활이 보호돼야 되는 대화인데 그걸 몰래 녹음한 경우는 통비법 위반으로서 사실은 처벌이 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몰래 녹음한 건 안 되는 거고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 수집한 증거가 통비법 위반으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사건에서는 그 증거를 인정을 법원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증거 수집을 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처벌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사실 꼭 이렇게 몰래 녹음하는 것 말고도 합법적으로 증거 수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블랙박스인데요. 사실은 차량의 블랙박스는 몰래 녹음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동의하에 사실은 녹음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블랙박스에서 저장되어 있는 영상이나 차 안에서의 대화가 녹음되는 블랙박스도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음성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거는 사실 통비법 위반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몰래 녹음한 것 중에 어떨 때 그럼 몰래 녹음한 것도 그 증거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몰래 녹음을 해서 다른 사람의 대화를 감청을 해서 통비법 위반을 하면서 얻은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은 원칙적으로 민사사건에 쓰일 수 있지만 형사사건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를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주호민 씨의 자녀가 약간의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의 선생님이 뭔가 학대를 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가지고 그 선생님을 고소해서 아동학대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는 주호민 씨가 자신의 자녀가 선생님으로부터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을 하고 그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가방 같은 데다가 녹음기를 켜놔서 증거를 모았던 사안이었는데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선생님을 옹호하는 쪽과 또는 주호민 씨를 옹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대립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1심 판결이 났는데 그 녹취록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에 대한 아동학도죄가 기본적으로 인정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판례를 유심히 봤는데요. 법원의 확고한 입장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또는 그 파일을 근거로 한 녹취록은 형사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확고한 원칙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예외를 인정한 겁니다. 우리 몇몇 하급심 판례를 보면 이렇게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안에서는 이렇게 본 거예요. 아동학대죄 같은 경우는 아동이랑 그 부모님이랑 사실은 거의 동일시할 정도로 봐야 된다. 제가 왜 말했잖아요. 내가 대화자로 참여를 하면 그걸 녹음하는 거는 괜찮다. 이것도 아이를 대신해서 녹음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본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아동학대의 증거를 찾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 통비법에서 정한 구속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위법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요거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칙은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거를 형사사건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그렇게 녹취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아무래도 변호사와 좀 상의해서 유죄의 증거를 쓸 수 있는지를 좀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몰래 녹음을 해서 처벌을 만약 받게 된다. 그럼 최대 얼마까지 그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징역형까지 정해져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많이 나옵니다. 즉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몰래 녹음 장치를 이렇게 심어둔 경우 이런 것도 벌금형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요. 하지만 조금 적극적으로 더 안 좋은 방식으로 한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나오기도 하고요.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피디님이 저한테 이 몰래 녹음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무죄를 밝혀내거나 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증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몰래 녹음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긴 하는데 사실 몰래 녹음한 다음에 그걸 안 쓰면 돼요. 그래서 변호사로서는 일단 그 증거를 모으는 것 자체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몰래 녹음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아예 증거 수집을 안 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증거는 확보해 놓은 다음에 이 증거를 사용할지 말지, 이 증거를 사용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와 상담하면 되니까 증거 수집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